한 번씩 나와가지고 여기서 책 보고 쉬고 가고 그러는데, 이건 전 주인이, 전에 살던 사람들이 설치를 해놨어요. 근데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, 그 날이 더우니까 애들이 와서,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물도 먹고 몸도 씻고 가고 그러는데, 요새는 이제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, 그냥 제가 물을 좀 부어주거든요. 근데 이렇게 있으면 새들 와서 물도 먹고 가고, 주변에 정말 뭐랄까 새랑 다람쥐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이 나무 아래 해바라기 씨를 좀 뿌려줬어요. 그러니까 다람쥐들 와가지고 이제 먹고 가고. 근데 지금 여기 뒤뜰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,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. 그냥 방치만 해놓고. 허리케인 지나가고 난 뒤에 여기 좀뭐 나무도 많이 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게좀 있었는데, 지금 너무 여유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방 이어져 있는 뒤뜰?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요? 테라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, 그런 공간인데, 여기 있으면,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서쪽이라서 학교 끝나고 오든지 아니면 좀 뭔가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치는 것들도 보고. 여기가 이제 뭐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한국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. 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여건들, 이런 편의시설들은 정말 떨어지긴 하는데, 근데 이제 정말 좋은 게그 뭐라고 할까요, 여기가 공기가 너무 좋고, 그리고 뭐 먼지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조용하고요. 학교 주변은 좀 시끌벅적한데, 여기는 좀한 블럭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서, 저는 여기 이 집이 너무 좋아요. 이건 한 번씩 나와서 운동하는 거고, 여기 도마뱀. 예전에 봤을 땐 정말 좀 징그럽다고 해야 될까요? 좀 놀라고 그렇긴 했는데, 이제는 보면 이런 조그만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귀여워요. 지금 요새 날이 추워져가지고 이 공간으로 조금 애들이 들어오곤 하는데, 근데 이따가 또 애들 있으면 나가고. 이번 학기만 좀잘 끝나면 이 공간들을 좀 꾸며볼까? 가꿔볼까 생각을 하는데, 아직은 제가 여유가 너무 없어가지고. 다른 집들은 두 집이 이한 공간을 같이 써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제일 끝쪽이다 보니까 이 공간을 저 혼자 쓰는 거고, 물론 여기가 이제 제 땅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문 뒤로 창고가 하나 있는데, 거기도 또 뜰이 조그만하게, 조그만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정도 사이즈로 있어요. 뭐차두대 정도 들어갈 정도.
그 공간도 좀 섞이기 싫어서 우선 이번 학기 좀잘 끝내고 그리고 여기 바나나랑 물 이걸 놔뒀는데 너구리? 한국 너구리 종이 좀 달라요. 여기 라쿤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새끼 라쿤이 엊그제 여기에서 이제 바람 쐬고 있었는데 엊그제는 아니고 지난주? 근데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나나를 그냥 하나 여기 놔두고 물이랑 놔뒀었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와서 먹고 가더라고요. 바나나를 까먹거든요. 까먹고 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바다 가가지고 소라게 주워와서 며칠 동안 키우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학교를 이제 학기가 시작이 안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랄까 뭘 키운다기보다는 그냥 뭐 여기 와가지고 쉬면서 애들 보는 재미로 담장도 좀 페인트 칠도 하고 아니면 좀 바꾸고 그러고 싶긴 한데 지금은 욕심이죠. 지금은 토요일인데 그 격주로 과제가 좀 일요일에 제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번 주는 그 제출하는 그 주간이라서 오늘 좀 여유 있게 책도 보고 이건 또 그냥 뭐 취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월요일 수업이랑 그리고 그 발표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여유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. 요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서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정말 많이 춥더라고요. 네, 이번 아이고 지금 위에서 다람쥐들 뭐 까먹고 있나 봐요. 이번 달한한달한달 정도만 고생하고 여기 뒤뜰도 나중에 좀 정리하는 걸로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겠습니다.